상동 임원의 손칼국수. 송내역 먹자골목 맛집. 안녕하세요. 함께 사는 세상 꽃바입니다. 오늘은 제가 출근하는 송내역 쪽 맛집입니다. 송내의 오랜 맛집 임원의 손칼국수입니다. 애정하는 곳 중에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칼국수가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지만 저에게는 임원의 수제비가 애정픽입니다. 처음 가시는 분들은 검색을 통해서 가셔야 돼요. 상가가 많아서 생각보다 찾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길을 잘 못 찾아서 그럴지도 모르지만 저처럼 가까운 곳에서 오시는 분들은 걸어서,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주위 구석구석 아니면 공영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도로 갓길로 주차자리가 여기저기 있어요. 식당으로 들어오시면 깔끔한 목재 메뉴판이 보이고 처음에는 뭐가 맛있을까 고민하게 되죠. 저는 아직까지 얼큰 수제비만 파고 있어요. 저는 원래 원푸드를 파는 스타일이라 잘 질리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아직까지는 얼큰 수제비만 먹어도 좋습니다. 오늘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손칼국수 하나와 저는 얼큰 수제비로 주문했어요. 수제비가 끝나면 다음 메뉴는 된장칼국수로 갈아타볼까 미리 생각을 해봤습니다. 임원의 손칼국수에서는 열무김치와 배추김치 두 가지를 주시는데 시원하니 맛이 좋습니다. 리필도 가능한 여유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점심시간에는 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오시거나 복잡한 시간을 피해서 오시면 여유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테이블이 많은 편은 아니라서 저도 가끔은 자리를 못 잡고 다른 메뉴를 찾아 간 적이 있어요. 친구가 주문한 손칼국수가 나왔는데 그 전에 보리밥이 먼저 나옵니다. 고추장과 참기름 넣고 슥슥하고 비벼 먹으면 아주 맛있는데 미리 사진을 못 찍고 뚝딱 먹어버렸습니다. 임원의 손칼국수 국물이 진하고 면발이 쫄깃, 바지락도 꽤나 많이 들어가 있어서 국물이 시원하니 좋습니다. 전날 술을 마시고 와서 해장으로도 굿이죠. 제가 속풀러 많이 오곤 했습니다. 다음은 제 얼큰 수제비인데 보기에는 이래도 수제비 국물이 얼큰하니 쉽게 보시면 안 돼요. 맵찔이신 분들은 다 드시기가 어려울지도 몰라요. 역시나 얼큰한 국물과 바지락의 시원함이 항상 얼큰 수제비를 먹으러 오게 합니다. 수제비나 칼국수를 좋아하시거나 점심 메뉴가 고민이시라면 한 번쯤 방문하셔서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가까운 곳에서 일하시거나 사는 분들 방문해보세요. 안 와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 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또 국수집 추천드릴 곳이 있는데 그곳은 다음에 방문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항상 행복한 시간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